요게 저번에 여기서 제가 아이고 엄마가 해주신 거에서 여기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때 장미가 드디어 시들었습니다. 그때 장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본다고 얘는 그냥 내비뒀었는데요. 장미도 시들고 얘도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주겠습니다. 얘는 과감하게 이렇게 새순 위에를 잘랐습니다. 새순이 난거 위에를 잘라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새순이 안난 가지는 틀린 것 같습니다. 아야야야야야, 가시, 가시. 이렇게 장미를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움이 트는 게 있어요. 잘안 보이시죠? 여기 움이 트는데 이 움이 트는 거 위에를 잘라주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아랫부분에 움이 트는 곳이 있어서 그움 트는 거 위에를 잘라줬습니다. 아유, 아파라. 이 가시가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거든요? 가시가 갑자기 엄청 아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시가 아프지 않았는데. 가시가 엄청 단단해졌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단단하지 않았거든요. 아, 무서워요. 아파가지고.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냥 키우면 되는데, 예쁜 화분에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으쌰. 자꾸 건드립니다. 이 아이는 처음처럼 야생화 흙에 심어가지고요. 우와, 뿌리 봐. 우와, 같은 시기에 엄마가 이거를 주셨는데 얘는, 우와, 뿌리가 엄청, 엄청 발달했어요. 우와, 미안합니다. 지금 뿌리를 건드게 돼서요. 우와,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뿌리가, 이게 뿌리인데 나와 있어요.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한번 묻어줘 볼게요. 왜냐면 이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네요. 한 뿌리에. 이게 한 몸이에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통풍도 안 되고 영양이 손실이 많이 될것 같아서 잘라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두 개는 잘라줘야 이 가운데 목대가 두꺼워질 것 같아요. 이거 장미, 이거 분갈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에 이렇게 단정하게 가지치기 하셔가지고요. 한번 심어보세요. 이게 하얀색 꽃이라 여기 하얀색 꽃이 있는 화분이 있어서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도 예쁜 것 같습니다. 하얀색 꽃이 있어서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야생화 전문으로 키우시는 걸그 다른 유튜버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작은 분에서도 이런 장미류를 되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저도 여기다가 중딩 마사를 깔고요. 장미는 그 영양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알 비료를 넣어주겠습니다. 알 비료를 이만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밑에다 넣어줬고요. 이런 식으로 마사를 깔고 그 아래 알 비료를 이렇게 넣어주고 분갈이를 해주시더라고요. 장미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깊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야생토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화분이 작아서 흙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네요. 분갈이 해주기 전에는 여기에서 지금 하나 두 개만 피었어요. 꽃송이가 최대 두 송이만 열렸었거든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단정하게 해줬잖아요. 그럼 영양이
좀더 많이 가서 꽃이 한세 송이는 피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유, 뭐열 송이 뭐 이렇게는 저도 바라지 않아요. 한세 송이 정도만 이제 피면 이제 성공입니다. 영양제고요. 그 위에도 조금 영양제를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양제. 그럼 오늘은 이렇게 너무 귀엽네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여기 설마 여기 들어갈까 했어요. 하얀색 장미가 그려져 있는 화분에다가 삼색 찔레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건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준 복수초고요. 복을 들이니 장수하세요. 무병장수. 기원을 하는 예쁜 노란 꽃. 그리고 요거는 방금 분갈이를 해준 삼색 찔레 장미 하얀색입니다. 정말 많이 단정하게 잘랐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분갈이를 해준 빨간색 찔레 장미예요. 요거는 일반 흙. 요거는 처음처럼 야생화 흙에 심어줬어요. 이게 원래 더 건강하긴 한데 뿌리도 얘가 더 튼튼했고요. 이제 두 개의 장미가 어떻게 자랄지 지켜보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